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들어서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1,400억 원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국제학교치고는 학교 평가도 낮고 계약서류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고 JDC는 의혹을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이 학교의 설립 계획을 심사한 심의위원이 제주도 교육청의 승인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본교 이사회 서명이 빠진 사업계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고 평범한 시골 학교를 사립 명문으로 포장해 학생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만 있는 본교와 달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도 연간 5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했으며 사업계약서에는 학교 대표의 서명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대 있는 건데 그걸 또 확실히 해서 제출하라 해가지고 그걸 또다시 재확약하는 이사회 서명 10분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출받아 있습니다. 명문학교 포장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 따라 명문학교 기준이 다르다며 좋은 평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있지만 여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이 수요를 흡수하는 원래 영어교육 조성체제를 달성하는 데 맞다고 봐서 이거는 잘못된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여기 특성에 대한민국 특성에 맞게 취지에 맞게 확대 보완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감사원의 청구 기각으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JDC와 해울이 해당 심의위원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